영종이 말춘 후 여구나 행이는 오라고 읽으세요. 오기니명하고 주월양휘나 도자는 증기조감이니라. 허경종이 이르기를 춘우 여고나 행인은 오기 민영하고. 이게 봄이 되면 되게 중국에서 주로 이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가뭄이 굉장히 심하지요. 봄 가뭄이 심해서 그것이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것이 우리 황사잖아요, 그죠? 그런데 봄비가 이 기름처럼 온다는 건 아주 달콤하게 꼭 때맞춰서 기름 그 기름칠을 해서 잘 돌아가듯이 그렇게 좋은 비가 내려도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민영, 민영이라는 건 이제 진흙탕 찐덕거리고 막 질투한 거죠. 그것을 싫어하고 세상에 다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다 좋게 보지 않지요. 이쪽이 좋으면 상대편은 또 나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. 추월양휘나 도자는 증기조감이니라. 가을 달이 양자는 드날릴 양자고 휘자는 빛날 휘자니까 가을 달이 흔히 밝아서 밝고 좋기도 하지만 밤에 그 어둠을 틈타서 도둑질하려는 그 도둑들은 그 조감 흔히 비춰서 다 비춰주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. 이 직역 갖고는 이 말은 좀잘안 되지요.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잘 됐다고 하는 그런 일도 그 이면에는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.